테스트 125 SYM 예, 2020년식이고요. 압출압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밸브 간격을 본 상태거든요. 간격 조정을 하고, 자, 125 예, 이쯤에 나와야 정상이고요.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잘 나오죠? 압축압력. 자, 근데 똑같이 크랭킹을 할 건데 잘 한번 보십시오. 자, 엄청 막 나오죠, 그죠? 예. 예, 이게 차이가 뭘까요? 그 차이는 바로 요겁니다. 예. 이거를 땡기고 하면 압축압력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. 그래서 예, 그냥 놔둔 상태에서 예, 압축압력을 체크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는 뭐냐? 네, 리크 케이지입니다. 케이지인데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압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, 뭐 적정 압력으로 정해진 시간만큼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거든요. 그거를 이제 할 때, 그 에어로 이제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가합니다. 가하면 쭉 올라가겠죠? 그러면 그게 유지가 잘 되고 있으면 요 사이에 들어와야 예, 적당한 거고, 이게 쭉쭉쭉쭉 압력이 떨어져 버리면, 예.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? 유지가 안 되니까. 자, 저 리크 케이지는 다음에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. 물론 차량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리면 소재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맞긴 합니다. 자, 이제 헤드 커버를 조립해야 되겠죠? 열심히 조립하겠습니다. 이상 여기 압축 없는 케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찍어봤습니다.